네, 본 영상은 렛츠 허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편한 점을 설명한 것입니다. 예, 렛츠를 들어가서 티움을 켜봅시다. 옵션을 네 참. 저희 집인데요. 네. 아, 핸드폰과 렛츠는 블루투스로 통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행 중에 핸드폰을 화면을 꺼도 렛츠는 보이게 되죠. 주행 중에 나는 인터넷이 하고 싶다. 네이버를 검색해도 보이게 됩니다. 전화 한번 주세요. 핸드폰으로 네이버를 썼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 어떤 점이 있냐면,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면 내비게이션 화면을 가리고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거나 끄기 전에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레저드를 쓰게 되면 내비게이션 정보가 뜸과 동시에 상단에 저희 사무실이라고 뜨네요. 그래서 이 정보, 상단의 정보는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은 친구의 이름이 뜨고요. 제 핸드폰에 저장되지 않은 정보는 전화번호가 뜨게 됩니다. 전화 끌게요. 예, 핸드폰은 전화를 끊어야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복구가 되지만, 레저들은 내비게이션 화면을 항상 보여줍니다. 카톡 하나 보여주세요. 주행 중에 카톡을 받게 되면, 핸드폰에서 카톡의 메시지 팝업창을 사용하건 하지 않건, 레저드에서는 카톡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카톡 메시지가 흐르는 것은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네, 한번더 보여주세요. 카톡. 지금처럼 카톡 메시지가 흐르게 되죠. 저 흐르는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자를 테스트 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주세요. 주행 중 이렇게 문자를 받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닫기 전까지는 화면이 그대로 내비게이션 화면이 있어서 일부 화면을 가리게 됩니다. 이건 없어지네요. 하지만 레저드를 사용하면 내비게이션 가이드를 계속 봄과 동시에 상단에 그 문자 정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내비게이션 정보와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